아, 살짝 이 게임에 대한 어떤 목표나 이런 걸좀 말씀드려볼까요? 목표나 진행 방식. 일단 이 게임의 첫 번째 목표는요, 우리 연맹이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제일 가운데 있는 최고 왕성, 10레벨짜리를 먹는 겁니다. 이걸 먹게 되면은, 진귀한 보상들을 얻게 돼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성질을 지키고 있다면 가장 강력한 연맹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승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연맹이 강해야 돼요. 연맹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 지도인데요. 전체 지도에 첫 시작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저 보시면은 첫 시작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 4개, 5개, 6개가 있죠. 가 있는데 거기서 막 치고박치고 경쟁을 해. 치고받고 경쟁을 합니다. 어떤 거를 위해서 경쟁을 하냐면 여기 성지들. 5레벨 성지, 5레벨 성지, 5레벨 성지 있고, 여기 가운데 이제 9레벨 수도 성지도 있죠. 요걸 이제 가지고 경쟁을 해요. 또이 가운데 성지를 먹게 되면은 법전의 도시에서 얻는 이 혜택도 되게 또좀 있거든요. 그런 게좀 많기 때문에 최초 점령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종 HP가 증가하는 요런 거라든지 요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초반에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시작지에서의 경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연맹이 좀 커지면서,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연맹 인원이 60명이잖아요. 제한이. 점점 레벨업, 연구, 이런 걸 해가지고 최대 15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병합이 일어나요. 어떤 연맹은 망할 것이고, 그 망한 연맹에서 나오는 이탈 인원들이 또 강력한 우리 연맹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좀더 강한 연맹이 될 것이고, 그 강한 연맹은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지배했다. 지배한다 치면은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의 이유도 있어요. 지금 우리 자원 채집할 때 보면 8레벨까지 자원 채집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시작 지역에서 넘어가는 다음 지역에선 좀더 좋은 자원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 시작 지역의 패자는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일로사였나? 여기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올림피아에서 오는 사람들이랑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토너먼트 식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온 사람들, 여기서 승자 올라온 사람들 경쟁을 해. 막 지지고 볶아. 또 승자가 나오겠지. 성지도 먹고 하면서 다음 주 토너먼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또 여기서 온 사람들, 또 여기도 온 사람들 다막 치고박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삼국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1대1대1.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연합들과의 어떤 외교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떤 정치나 이런 것도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성지를 위한 어떤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요. 자, 이게 그러면 이거였나? 자, 요거를 따라가시면 이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정표가 3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이게 남은 시간 보이시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제 연대기가 하나씩 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뭐 이런 전장의 생존자가 열리고, 이게 진행되면서 비석이 열리고, 군작은 현상금이 열리고, 뭐 이런 이제 이벤트 형식들이, 기능들이 해금이 되게 됩니다. 풍부한 자원이 해금이 되고, 핵심 도시. 요거 같은 게 이제 공성전이거든요? 공성이 가능해지죠. 조금씩 기능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점차 게임에 익숙해지면서 요런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영원한 전설, 뭐 요런 거 하면서 도시 쟁탈전, 이런 거 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성지를 공략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조금씩 익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나요? 너무 이제 저는 SLG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진짜 초심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살짝 좀더 어떤 얘기를 보강해서 드리자면, 우리 연합의 이 범위가 이렇게 보이죠? 스타크래프트 저그의 그 크릭 콜로니 깔듯이 우리 지역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깃발로 지역을 넓혀 나가야 나중에 이런 공성이라든지 이런 걸할 수가 있게 돼요. 내 타일과 이 공성지가 타일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연맹 깃발이라는 거를 지어 나가야 됩니다. 이 연맹 깃발 짓는 거는 연맹의 간부들이 이제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 지을게 이러면 이제 우리 연맹원들이 여기다 이제 원조를 할수 있어. 지원을 해가지고 내구도를 쌓고 이렇게 되면 연맹 깃발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연맹 깃발을 짓게 되면은 연맹의 행동 반경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반경과 어떤 우리의 어떤 뭐랄까 범위? 세력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늘려 나가야 돼요. 쭉쭉 늘려 나가서 지금 저희 깃발도 보시면 이런 방향성을 보시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희성부두까지 길 이어놔. 일단 우리는 여기 점령할 거야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지. 우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